모든 좌우들을 상대로 상대 전적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 이영호 선수입니다. 윤종민 선수를 상대로도 스코어를 하나 더 늘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이영호 선수 압도적인 힘으로 두 번째 세트만에 그냥 경기를 끝냈지 않으면 윤종민이 세 번째까지 가는 그런 저력을 보여주게 될지 블루스톰입니다. 자,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윤종민 선수의 진영. 7시 하얀색 저그입니다. 자, 그리고 테란 이용호 선수. 아, 침착한 표정. 반대편입니다. 한식. 네, 사실 윤종민 선수가 원래 그 운영형 저그로서 중후반을 도모하는 스타일, 좀 불리하게 가리는 성향이 상당히 짙었던 선수인데, 네. 뭐 방금 전 경기도 비록 패배하긴 했습니다만 초반에 어떤 변화를 주는 플레이. 네, 좀 운이 없었다고 해야 되겠죠? 네. 네, 또 그리고 이번 시즌 WCG에서 재밌는 면을 보면요. 윤종민 선수가 이재호 선수보다 지금 전체적인 등수가 낮았어요. 캐스퍼 랭킹이 낮았었는데, 네, 이 윤종민 선수를 제외하고 지금까지 16강의 모든 경기 포함해서 랭킹이 높은 선수가 이겼어요. 네. 네, 그만큼 최근에 기세 좋고 분위기 좋은 선수들이 전부 다 이겨왔었는데, 네. 윤종민 선수만이 유일하게 변수를 만들어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징크스를 본인 스스로도 끝까지 뭐 만들고, 또 이영호 선수를 이긴다면 스스로가 개인리그 결승급에 오를 수 있을 만한 선수로 발돋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스타리그 16강에 아무나 오르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런 무대를 이렇게나 오를 만큼 개인전에서 괜찮은 선수인데, 조금 더 자신 있게 지를 수 있는 그런 환경만 되면 조금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부분 중에서 일단 랭킹이 아예 없는 그 아마추어 그렇죠. 부분 일단 제외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일단 뭐 전체적인 그 흐름 자체, 랭킹의 흐름보다는 그 선수들의 그 개인적인 여러 가지 뭐 성향들, 그런 것들도 좀 작용하는 것도 있는 반면에 랭킹이 상당히 그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굉장한 폭염이죠. 네.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또 이 e스포츠 전용 경기장은 상당히 시원하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휴가가 따로 필요 없이 이곳에 오셔서 이렇게 WCG를 관람하신다면 네. 정말 시원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2대 관광지죠. 광안리와 용산. 예, 그렇습니다. 아직 이 관광지가 끝나지 않았어요. 네. 다음 주 일요일까지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서 네. 이 현장에 오시면 더 재밌는 경기들을 직접 저희가 또 더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굉장히 또 좋은 경기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에게 보답이라도 하는 듯이 일단 이영호 선수가 첫 번째 세트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윤종민 네. 선수를 응원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뭔가 나와야 할 텐데요. 자, 일단은 윤종민 선수가 앞선 경기와는 다르게 본인의 어떤 그 특유 스타일인 앞마당을 먼저 확보하면서 운영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이제 개수 없이 이영호 선수 입구를 일단 틀어 막았습니다. 예, 일단은 상대 알방의 움직임에 맞춰서 플레이하겠다는 거죠. 예, 베럭스와 서프를 입구 지역에 지어두면서 상대방이 혹시라도 윤종민 선수가 이재호 선수를 이길 때도 구드런 발업적 리그로 한 경기를 손쉽게 잡았던 적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네. 이영호 선수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네. 수비적으로 이번 경기는 지금 펼칠 생각이네요. 특히나 이렇게 플레이하면서 이제 원베럭 더블을 일감으로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정찰해보니까 앞마당 먼저 갔네. 그러고서 이제 멀티 하는 거죠. 네. 자, 마초에도 스피드가 전혀 늦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이용호 선수입니다. 야, 이거 뭐 자, 대놓고. 예, 원베럭 더블과 아주 그 예. 네. 너무나도 부유하죠. 3회 처리 플레이. 이거 참 이런 스타일로 가면 이제 본격적인 힘대기를 해보자는 거거든요, 두 선수가. 네. 윤종민 선수가 원래 이 타이밍에는 저글링이 좀 많이 나오거나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지금은 아예 저글링은 어느 정도 정말 정찰과 그리고 상대방의 SCV 잡을 정도만 생산하고 저글링은 6개 정도에 교체해줘. 한 4개 정도도 괜찮은데 일단은 드론 보충하는데 지금 주력을 할 분위기네요. 네. 세 번째 처리가 거의 펼쳐지기 일보 직전. 이런 게 있어요. 아무래도 지금 정찰해 보니까 야 이종민 선수가 힘 좀 주는데라는 생각으로 이번에는 부유하게 하려는구나라는 걸 이영호 선수는 생각하고 있는데 네. 오히려 그걸 역이용하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나는 장기전 도모할 거야 드론 보충할 거라고 생각하는 타이밍에 오히려 발업적으로 왕창 뽑아서 또 네, 어떤 그 허를 찌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영호 선수가 지금 메딕 추가되기 전까지는 네, 머린을 저렇게 그 건물과 함께 잘 배치하는 모습이 눈에 띄네요. 네. 정말 이영호 선수는 뭐 이런 경기를 몇 차례 보여줬었는데요. 상대방이 저글링으로 들이닥치게 되면 바로 커맨드를 들어버리고 안전하게 입구를 막아주는 뭐 이런 식의 플레이도 가능하고, 또 윤종민 선수는
이렇게 빠르게 챔버 지어주면서 하이브 가고 울트라 리스크를 가는 이런 식의 빌드를 이번 시즌에 특히나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챔버에서 빠르게 지상군의 방어를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이런 빌드가 자신의 전매특급 빌드로 자신이 가장 자신 있어하는 주력 빌드입니다. 일단 뭐 윤정민 선수 자신의 것을 준비하면서 온 맵을 밝히고 있습니다. 샅샅이 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2시 지역과 이제 중앙 지역 그리고 6시까지 동시에 살펴보는 윤정민 선수입니다. 아주 부약이 가는데요, 윤정민 선수. 네. 아예 일단은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고 나서 이야기를 나누자. 아 그때 협상은 그때 하자. 뭐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듯한 움직임입니다. 네. 그렇죠. 뭐 양 선수 지금 모두 너무나도 부유합니다. 자원이 굉장히 풍족하게 서로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 네. 일단은 그래도 윤종민 선수가 안정을 그래도 첫 경기 패배한 것에 비해서는 잘 찾고 있는 것 같죠. 네. 저글링의 움직임, 상대방에 맞는 여러 가지 움직임을 볼 때 특히나 이 맵에서 이재호 선수에게 멋지게 울트라 리스크로 이겼던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의 좋은 기억을 되살릴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면서 지금 아무래도 서클을 하나 더 늘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협상단이 네, 오죠. 이영호 선수의 이런 압박은 뭐 경기를 끝내겠다라는 이미지보다는 너무 또 저우가 또 부약에 가도록 놔두게 되면 예, 그 이후에 전투에서 좀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돈을 쓰라는 거고요. 여차하면 또 뚫을 수도 있는 거죠. 자, 스캔 한번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째를 확인했는데 네. 아직까지 완벽하게 뚫지 않았고요. 지금 이거면은 성큼 두 개면 뚫을 수 있거든요. 예, 지금은 마린과 매딕을 먼저 앞장세워서 스팀팩을 맞고 파이어백 두 개를 따로따로 스팀팩 맞고 컨트롤 해주면서 상대방의 저글링만 잡아다니면 되거든요. 자, 이거 성큼 두 개까지는 들어가고 싶은 욕심이 생길만한데 네. 윤정민 선수 일단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건 함정이에요. 윤정민 선수 자신의 저글링이 많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므로 해서 오히려 들어오게끔 유도하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패스합니다. 예, 이 유닛을 좀 줄여주게 되면 그 네. 이후에 윤정민 선수가 상당한 도움이 되거든요. 자, 저글링 느낌만 보는데 이용호 네. 안 움직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저 지역에 딱 서 있으면은 이건 괜히 툭 가서 홍차리를 네. 약간이라도 건드릴 수 있을 만한 위치까지만 가는 거예요. 그만큼 일단 저그가 드론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최대한 지금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숨겨놓은 거 알아요. 이영호 선수가 영리합니다 지금. 자, 뒤쪽으로 병력 돌렸죠. 윤종민. 예, 그래도 후속 병력을 저렇게 저글링으로 끊어주면서 앞뒤로 정말 많은 저글링으로 상대방의 주명력을 괴멸시키게 되면 러커와 함께 정면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을 볼 수가 있거든요. 하이브를 간다거나 멀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지금 벌어야 됩니다. 지금 그렇죠. 자칫 잘못하다가 각개혁 받아갈 수도 있거든요. 자, 네, 일단 주명력 빠져 남았는데 러커 준비하면서요. 저글링 뒤쪽 돌았습니다. 자, 뜰준비 동시에. 예, 저글링 방업이 아직 거의 끝나진 않은 상황이었는데 아예 쓰러지고 압도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부딪히면서 방어를 완성되면서 파이어백 두 개가 아 단단하네요. 네,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드네요. 굳이 지금 달려들 필요성이 있었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참 방어의 업그레이드를 좀 지나치게 믿다가 네. 네. 지금 이렇게 손해를 보면요 입구 바깥쪽 구경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 그렇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다가 앞선 그 병력들이 있어야 그 뒤에 준비하는 러커가 힘을 받지 않습니까. 네. 네, 저글링 없는 러커는 아무 쓸모가 없거든요 현재 단계에서는. 자, 그러면서 스타포트 또 팩토리 배럭 네. 3개 쪽에서 불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저글링 일단은 중앙지역에서 나왔습니다. 바깥쪽. 그래도 그나마 소로가 있어서 작은 길을 통해 저글링을 바깥으로 빼고 정면 그 상대방이 원하는 지점에서만 교전하는 게 아니라 병력을 양분해서 앞뒤로 지금 싸울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기는 한데요. 네. 일단 이 정도만 해도 이영호 선수가 굉장히 기분 좋게 경기를 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러커 번호 일단 하나는 파괴당했고 뒤쪽. 자 저글링 이거라도 안쪽 이거라도 없애줘야죠. 어느 정도 윤종민은요. 컨트롤이 이거. 야, 안 되네요. 특히나 저 파이어뱃은 와, 뭐 하는 친구입니까? 예, 그것도 업그레이드가 안 돼 있는 지금 머리거든요. 예, 이렇게까지 버텨주다니요. 자, 파이어맨 다시 한번 뒤쪽으로 느낌만 진짜로 빠졌습니다. 빠집니다. 주요 선장을 잡고 파이어맨 또 버티죠. 또 파이어맨 뒤로 가서 파이어맨 버텨주면서 몇 킬입니까? 14킬, 15킬. 예, 계속 올라가서 뒤쪽 결국 잡아줬고요. 예, 자기가 무슨 악한인 줄 알아봅니다. 네. 지금 대단히 좀 많이 잡았고 윤정민 선수는 이렇게 하면서 투멀티 정도를 동시에 가져가고 중후반에 도모해야지. 일단 지금 상황으로 무난하게 가면 앞서서의 경기와 마찬가지로 탱크와 배설 추가 타이밍의 정면이 너무나도 위험해요. 지금 뭐 어떤 그 이영호 선수의 그 병력 마지막에는 결국엔 이렇지만 충분한 효과를 봤습니다. 적의 어떤 많은 수의 병력을 소진시켜버렸고 또 하나는 적의 추가 확장을 늦춰버렸다는 것은 어차피 테란 역시 원배럭 더블 상태였기 때문에 그 머린 매듭은 충분히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용호 선수, 윤종민 선수가 해처리 동시에 펼칠 것, 그 타이밍을 노린 듯한 성찰 병력이 이미 와 있습니다. SCB도 살펴보고 있죠. 네, 또다시 귀찮아지죠. 저런 일꾼들의 움직임 하나하나 때문에도 굉장히 짜증이 많이 나거든요. 네. 네. 윤종민 선수가 그 생각했던 어떤 울트라 리스크를 통한 마무리, 그게 통하려면 사실 이번 멀티가
지금 이 타이밍에 두 곳, 말씀하신 두 곳이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긴 하지만요. 네, 지금의 분위기는 그런 겁니다. 프로토스가 테란이 프로토스와 경기할 때 병력은 적고 멀티도 느리지만 업그레이드의 탱크의 힘으로 이기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테란 이영호 선수보다 먼저 업그레이드 건물을 두 개나 먼저 지어놨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하이브를 갔을 때 울트라 리스크의 방어력 업그레이드를 믿고 싸워야 되는데 일단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는 센터를 절대로 뺏기지 않고 지키면서 11시 멀티 안정화 그리고 가스를 적절하게 사용할 곳에만 사용해주면서 안정적으로 모아주지 않으면 힘의 차이는 지금 이미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이영호 선수 역시 엔지니어링 베이 두 개째. 네. 그러면서 배럭스를 더 늘립니다. 결국 관건은 일단 질에 있어서는 윤정민 선수가 충실한 업그레이드 때문에 괜찮거든요. 결국 11시와 9시 쪽이 무난하게 돌아갔을 때에 울트라 리스크가 나온다면 윤정민 선수가 막판 역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용호 선수는 이미 조합이 갖춰졌어요. 야, 벌써. 이거를 저지를 해야 됩니다. 시간을 늦춰야 돼요. 예, 테라는 이미 저그의 그 모든 병력이 있더라도 싸울 수 있을 만한 체제가 완성이 됐는데 네. 그나마 윤종민 선수가 앞서는 것은 지금 방어력 업그레이드가 2단계 마쳤다는 거거든요. 그 업그레이드의 힘으로 일단은 테란의 주병력과 시간을 끌어주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넣고 봤죠? 위에 보고 야. 왔을 때 잡고 네. 네, 패러사이트로 상대방의 네. 병력이 어디에 있는지 미리미리 보면서 확실히 움직이게 하는 거죠. 뒤쪽! 아하. 야, 이거 떨구면 또 늦출 수 있거든요. 야, 일단은 그렇죠. 지금 이 상황대로 일단 하이브 지금 찍고 네, 디파일러 마운드를 건설하기 이전인데요. 일단 이영호 선수는 센터 라인을 굳건히 지키면서 조금 더 병력을 모을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거는 이정민 선수 괜찮죠? 어깨 바로 가두고 저블링이 좀 들어오면요. 아, 근데 테크! 아, 그렇다. 저블링 뜯어요. 그래도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게 굉장히 크고요. 어차피 지금 이영호 선수 서두를 기미가 없습니다. 결국 장기전 갈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셋이 좀 멀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이렇게 와주면 와서 어떤 그 유닛을 소모해버리면 11시를 더욱더 공략하기가 쉬워집니다. 방금은 좀 윤정민 선수가 손해봤어요. 네. 야, 자신의 업그레이드 믿고 한번 강하게 들이닥치면서 상대방의 탱크를 잡기 위해 움직임이었었는데요. 자, 또 갑니다. 탱크 일단은 예. 파괴했고요. 두 번째 탱크까지 근처를 못 가게 하네요. 야, 이거 전면전 밀리겠습니다. 네. 이거 또 이영호 선수가 거의 잡는 분위기인데요. 예, 이영호 선수 이번 경기 역시 압박할 때 압박하고 상대방 겁주고 미네랄 멀티 밀게 되면 딱 이전 경기와 마찬가지예요. 디파일러 나오기 전에 예. 모든 멀티 지역이 다 밀려있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타이밍과 컨트롤 이게 모든 것들이 지금 이영호 선수의 1, 2경기가 예, 저그전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미 중간 허리는 잘렸습니다. 11시 지역이 돌리기에는 그 지역을 돌리기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됐고요. 저거리 바깥으로 네. 빠져나왔지만 마인맵 색깔이 된 상황입니다. 어차피 지금 이영호 선수의 색깔 자체는 쉽게 끝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히려 좀 천천히 경기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윤종민 선수의 그 돌파 때문에 오히려 도와준 격이 돼버렸죠. 네. 그나마 나왔던 디파일러도 예, 항상 상대보다 한 두 발 앞서요. 네. 두 발 항상 앞서서 봅니다. 한 발 정도 앞서면은 뭔가 희망을 제시할 텐데 일단은 정말 이미 저글링이 뒤로 돌아가기 전에 마인이 매수를 되고요. 상대방이 이거 노릴 때 적은 이미 돼 있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윤정현 선수가 노리는 그 모든 생각을 미리미리 지금 읽고 있는 경기력이 이번 경기 역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디파일러가 나와도 지금 의미가 없어요. 11시 지금 네. 어디 있는지 알아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영호 선수 자신의 병력이 어디서 움직이는지 그걸 노출했는데도 불구하고 힘으로 그냥 밀어붙였어요. 네, 오히려 좀 차분하게 조급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디파일러까지 기다렸다가 상대가 급하게 오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때 전투를 어때 하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자, 이영호 선수가 윤정민 선수의 기세를 두 세트 연속으로 눌러주면서 2대0 스코어로 8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